뭐 하는 거예요? 이사님이 민호를 데려가겠다고 소송을 걸었어요. 뭐요? 이제 간신히 민호 마음 진정돼가고 있습니다. 더는 민호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. 소송 취하하게 해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. 일어나서 얘기해요. 그럼 석준이랑 헤어질 수 있겠어요? 어차피 민호 때문에라도 두 사람 관계 찬성 못해요. 석준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오필정 씨한테 달렸어요. 민호를 위해서 석준이 포기할 수 있겠어요? 민호랑 같이 살 수만 있다면 그러겠습니다. 그 말 믿어도 되겠습니까? 네. 그럼 석환이 설득해서 취하하도록 하죠. 취하가 결정되면은 그땐 오필정 씨가 석준이한테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머니, 난 그게 파스타 묻은 줄 알았거든? 너 좋은 거야. 너 맨날 만나도 그런 사람. 어, 나는 그 딱부러고 수술을 파스타 아니야? 파스타가 아니라 그냥 너 좀 터져가지고. 아니었던 거 아니야? 아니야, 그것도 아니었어.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. 나는 재활을 바로 올려. 어떡해. 저게 수술을 맨날 소송 진행되는 거 보고만 계실 거예요? 민호가 오게 되면은 넌 오필정 씨랑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. 아버지.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여자야. 전 오히려 필정 씨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. 엄마 모시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민호도 마찬가지예요. 넌 민호 삼촌이야. 그런데도 오필정 씨랑 결혼해서 민호가 절 키워준 엄마한테 숙모라고 부르게 할 거야?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민호가 필정 씨랑 있게 도와주세요. 소송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에요.